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장인 판문점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며 지어진 이 성전에서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칩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교구이기 때문일까 신자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기업 미사는 의정부 교구장이자 주교회의 민족화회 위원장인 이기현 주교가 주례하고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사제들과 교구민들은 한 목소리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기현 주교는 대화에 나서게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느님의 지혜와 용기가 닿길 바랐습니다. 평화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하여 서로를 향한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쌓아둔 청과 보습을 내려놓아 한민족으로서의 공존과 또 한반도 평화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신자들에게는 아직 한반도의 매듭이 다 풀어진 것이 아니니 더욱 절실하게 평화의 사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와 함께 우리는 평화를 위한 긴 여정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에 쌓아둔 적대감이라는 낯을 내려놓는 노력을 할때 우리는 참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의정부 교구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저녁 9시 모든 신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무경을 바쳐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정부 교구 신자들의 기도는 오늘도 지척에 있는 북녘 땅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